네, 안녕하세요. 인사 구독자분 오셨습니까? 네. 아니 보고 손님도 오셨더라고. 맞아. 네, 그거는 촬영 안 하고 뭐 네네. 하고. 블럭하고. 앉으면 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고개 할게. 어, 네. 앉고 이름 얘기하지 말고 불러줘. 성이. 몇 살이시죠? 8살. 일단은 본인을 보자면 신줄이 먼저 보여. 근데 이거는 친가편이 아니고 외가편 먼저 보이거든? 네,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 너네 엄마가 원래 무당을 했었어야 됐고, 네. 너가 신을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 있어. 네. 그래서 너는 학교 생활도 어렸을 때부터도 성격이 남들보다 좀 남달라. 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 맞춰야 되고, 공부의 끈도 짧았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고, 너한테는 부모의 자리도 하나 비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사별을 하시던 이혼을 하시던 별거를 하시던 아니면 네가 일찍 품을 떠나던 그래서 너는 부모의 그늘도 없어 친구범님도 없어 기대서 살 사람이 없어 비빌 언덕도 없고 근데 애기야 너 신받아야 된대 저요? 어 그래? 너는 뱃속에 있을 때 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래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엄마가 아무리 가물이 엄청 많이 이렇게 외가편에서 많이 내려와서 너네 엄마도 성격이 한 성격 하시는 것 같거든. 근데 너네 엄마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려오는 신줄도 있고 있잖아. 근데 그 뱃속에서 자란 너는 어떻겠어? 이런 기운이 남들보다는 엄청 강하겠지. 근데 외가편에 불리던 무당도 있었어야 됐고 어? 빌었다고 막. 아휴. 양반 집에서 무당 나오고 양반 집에서 구슬했대. 니네 엄마 성이 뭐야? 김씨. 어디 김? 김애기. 김애기? 김애기면 양반 집이잖아 원래. 내려온 뿌리로 보면은 어찌됐던 간에 그래서 니네 엄마도 팔자가 남들보다는 좀 쎄. 그렇듯이 너도 이런 가물바람에 있어서 인연도 안정을 못 찾을 거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의 끈도 짧았다. 친구도 별로 없다. 어? 너 친구 많아? 아니, 넌 친구 별로 없대. 학교는 다 마쳤어? 아니. 어디까지 나왔어? 중학교까지 나왔어.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한 적은 없니? 들린 적은 좀 몇 번. 근데 이제 가위도 저절로 꿈이 안.. 꿈 뭐? 꿈을 좀 희한한 걸 많이 꿔가지고 말해봐봐 말해도 되죠 다 그러니까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아 내가 보기엔 너 무당해야 된대 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거 판단 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굿을 굿하면 아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온 거 맞냐고 굿을 많이 들어서 이제 저는 어 네 그러니까 뭐 무슨 꿈을 꿨냐면은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분이 저희 집 앞에서 굿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다가 저희 집 앞에 건물에다가 다 이제 부적을 붙여놓고서 띠를 두르고서. 그래서 그 꿈만 본 거고 그리고 그 무당분이 막 이제 굿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제가 꽃심 같은 걸 들고서 그 무당한테 주니까 그 무당분이 막 웃으면서 그걸 불에 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노는 꿈이었거든요 그것도 그걸 꿨었어요 그거를 여름 때인가 그때 꾼 적이 있어요 네가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이 맞아야 되고 어? 네. 너가 촉이 남들보다 좀 남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무당의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될 게 아니고 너는 말 문 먼저 텄대. 이거는 내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어?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너가 그냥 우연히 내뱉는 말이 맞는 게 되게 많아. 그게 너는 할머니가 봤을 때는 너는 말 문 먼저 트게끔 해줘서 무당집 가서 나는 무당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너는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자리 못 잡아. 오락내락 하는 것도 막 몸으로 치고 맞아요. 돈으로 치고 사람으로 치고 결국에는 이거 왜 다 치는 줄 알아?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신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할 거 아니야. 살려달라고 매달릴 거 아니야. 어? 근데 너 엄마 아빠 둘 다 지금 엄마 언니 아버님 둘이 같이 계셔? 아니요. 이혼하셨어? 너한테는 너가 태어나면서도 부모님들이 헤어져야 돼. 너는 네 헤어진 지 좀 중학교 때였어. 그러니까 너가 태어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서 너한테는 부모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몰라 나는 너 신의 길 가야 된다라고 하고 어? 네. 넌 말문 먼저 터져서 네가 말하는 말이 좀 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는 이비보살이라는 네. 거거든. 그래서 맞아. 어.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좀 말을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은 꼭 몇 개월 있다가 그렇게 돼요. 그게 말문이 먼저 터진 거라서 아니 무당집에 가면은 어? 뭐 신을 받아야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받으라는 데 있고 안 받아도 된다는 데가 있잖아. 네, 근데 맞아요. 그래서 너가 더 혼란스럽고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무당도 마찬가지로 매번 뭐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들리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몸으로 지기를 탈 때도 있고 근데 제자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 오히려 숨은 대신에 가려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 깨끗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거거든. 신이. 그래서 뭐 무당 되기 전에 뭐 귀신에 들려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허주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너를 보자면은 말이 먼저 터졌기 때문에 넌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 맞는 거 같아. 여기저기서 물어볼 네. 게 아니야. 근데 어제 이제 몇 군데서 하는 소리가 제가 뭐 거길 가면은 그 신이 되면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 이제 오락내락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신 받으면 그렇게 돼서 너는 신감으로 신이 그게 아니다. 받으면 안 된다. 뭐. 나도 신 받기 전에 점집을 엄청 많이 다녔어. 하루에 7군데, 10군데도 다녔거든? 근데 나는 무당을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러 다닌 게 아니고 나는 꿈 얘기하러 다녔어. 그런 신꿈 같은 얘기하러. 근데 나보고 무당을 해야 된다는데 반, 안 해도 돼야 된다는데 반이었어. 반반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 누구를 너를 놓고 판단을 하던 간에 네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지겹지? 근데 네 인생은 달라지는 거 없잖아. 자꾸 힘들어지잖아. 근데 솔직히 그쪽에 있잖아요. 부족 있는 쪽에서도 많이 꼬여요, 저도. 그리고 끼리끼리 만난다고. 네.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어디 부족인 집에 가면은 옆에 계속 오게 막 데리고 다니려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 그냥 너 제자들아, 제자들아 이런 것 좀 많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저. 그래서 또 그렇고 그러면 올해 36이니까 그리고 너가 아직은 신받을 때가 아직은 아니야. 어? 그럼 몇 살 정도 근데 나는 있잖아 너네 집에 보면은 분리던 만신도 있고 숨은 대신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너는 신 받을 때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시기가 아니고 그 숨은 대신이 너를 가려놔서 지금 너가 답답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잘 가려내면 너는 신이 터질 것 같은데? 남신령이 강해 너. 그래 성격이 괴팍하거나 약간 다혈질이거나 고집도 세거나 남들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남자들 무시 완전해. 어? 그게 너가 성격이 그냥 이런 가물 때문이 아니고 넌 남신령이 강해서 그런 거야. 장군 줄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너가 남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너는 명예운은 있어. 그래서 남들 앞에서 화려하게 주목을 받거나
어?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제자도 신의 제자의 길을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예가 있다라는 거는 너가 그래도 이 길을 가면은 이름이 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 대신 너를 잘 가려줄 선생님을 찾는 거야. 개소리 한 거 있어? 오늘? 너 이거 때문에 온 거 맞지? 근데 나도 너랑 똑같았거든? 그냥 내가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이 잘 맞고 한 번씩 꿈이 잘 맞고 딱 그 정도였는데 신꿈도 잘 꾸고 이게 똑같던 꿈이 창문으로 어떤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검은 옷을 입고 껌머리를 했는데 눈썹이 약간 원숭이상 있잖아요. 그 여자애가 쪼그려서 앉아가지고 저한테 불쌍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그 꿈에 그래갖고 놀라서 깼거든요. 똑기적으로 깼거든요. 그 꿈이 희한한 꿈을 가끔씩 꿔요. 그리고 아는 동생이 있는데 걔가 무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저희 집에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저한테 점을 봐준다고 이러면서 그런 꿈도 꾸고 그런 꿈 되게 많이 꿨어요. 요 근래 들어서 많이 꿨어요. 요즘에? 네, 요즘에 말고 한 몇 달 전쯤에 이제 여름 때 좀 많이 꿨었어요. 아 요즘에도 꿨다. 한 10월 달에 한번 꿨어요. 수문 대신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 송시편 있지? 아빠 친가 쪽에서 네. 친가 쪽에서 가려놓는 것 같고 외가 쪽에서는 불리던 무덤도 있었고 뭐 내가 보기에는 그래 어쨌든. 아버지 쪽에는 지금 그 천주교 그쪽이 되게 세가지고 그쪽. 천주교 그쪽이 센데 봐봐 끼리끼리 만난다고 니네 엄마랑 아빠랑도 어? 가물이니까 만난 거야. 근데 너네 집안에 송시편은 조상 대우를 하는 것도 안 보이고 어? 그렇다고 이거를 다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엄마는 알고는 있는데 어. 아니 근데 여기 송시편의 조상님들은 제사도 안 지내는 것 같고 이런 무속 이런 거에 무시를 하고 사는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너네 엄마랑 아빠랑도 너 때문에도 있지만 이게 종교의 티격이 나서도 헤어진 걸 수도 있어. 제가 아버지 쪽이랑 연락을 안 하고 아, 어머니 쪽, 어머니 쪽 한다. 어머니는 알고는 있거든. 자기가 그런 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죠. 그냥 너 자꾸 좀 보러 다니지 마라. 너 신받으려고 자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가 알게 모르게 상처가 또 굉장히 많다 그래도 남자한테 한번 뭐 크게 대이거나 뭐 상처받은 거 있어? 좀 약간 괴롭혀가지고.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네, 트라우마. 그래서 너가 그게 조금 가슴에 상처로 많이 남아있대. 힘들어요 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괴롭혔어 그 남자가?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이제 혼자서 그 구치소 들어가고. 누가? 그 남자가 아니면 너가? 남자가. 남자가? 그리고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좀 그런 일 같아. 이게 일이 저는 희한한 게 잘 되다가 또 빠그러지고. 원래 강욱기가 많으면 인연이든 직업이든 뭐든 안정은 잘 못 찾아. 누구는 성격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직업으로 누구는 인연으로 어? 다 각자 틀리거든? 생김새가 우리가 다 틀리게 태어나듯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일단 19년도잖아 금전적으로 크게 나갈 일이 있어. 아 이번에요? 뭐 여름 수전에? 금전적으로 크게 나갈 일이 있는데 수문 대신에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 네. 너 심판단은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아. 시기가 아니고 지금이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받는 거야? 어떻게 받는다? 구슬해야겠지?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문 대신 가려놓고 너가 이제 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올려주는 거야. 신을 올려주는 거야. 너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너 외동이야 뭐야? 너 형제 있어? 연락해? 가끔씩이야 가끔씩. 마지막으로 언제 봤어? 1년 전에 봤네. 1년 전? 네 1-2년 전에 봤었거든. 아 너를 보면 왜 고아야 진짜. 그냥 형제가 있어도 잘 연락도 안 하고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거의 혼자 있었겠죠. 부모의 그늘도 없어 보이고 더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남자한테도 돼요. 밖에도 잘 안 나. 거의 집에 있고.
그리고 너가 가위에 눌렸다고는 하지만 귀문관살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 우리 같은 무당에 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씩 느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제가 신을 받고 뭐 하면은 너 돈은 안 마르지? 네? 돈 그니까요 진짜 굶어 죽겠다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또 어디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돈이 생기고 희한하더라고 어 아니 이상하게 있잖아 너를 보니까 돈 뽑아갖고 태어났어 죽지는 않네 진짜 죽을 만큼 진짜 만약에 굶는다 싶으면 어디서 또 사람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어떻게 뭘 하게 되고 이래서 뭘 하게 되고 어떻게 생기고는 있겠지만 네. 봐봐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 네. 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돈은 원래 갖고 태어난 건 너는 원래 돈이 고여야 되는 앤데 네. 제자 얘기를 받아보면 내가 보기에는 금전도 좀 따를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는 널 보면 혼자 있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나갈 건 어떻게 해서든 메꾸고 또 채워지고 하니까 직업적으로도 보자면 팔자를 떼말려면 화려한 직업 두 가지 인생 뭐 연예인이나 기생이나 아니면 주목받는 거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거든 많이는 꽃이래잖아요 무당이 그런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공부랑은 연은 아예 없으시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떨까 싶어 제자의 길을 안 가면 다른 무언가의 풍파는 또 와 사람마다 오는 게 틀리고 제자마다 오는 게 틀리듯이 누구는 말목 먼저 터지고 누구는 인다리 먼저 놓고 인다리는 연달아 끈달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누구는 금전으로 아프게 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갈 거면 너무 많이 이 얘기를 지겹게 들었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너무 지겹게 들었어 구토하고 살았던 것 같아 너 구토 해봤어? 아 그거 구토 했는데 좀 약간 사기당한 것 같아서 무슨 구슬 한 거야? 조상 어쩌고저쩌고 조상을 뭐 어떻게 한다나? 달랜다나? 어. 신지한테를 잡아보거나 한 거는 없거든? 너가 뭐 신을 올려보거나? 어. 그냥 군만 좀 해본 것 같아. 그 조상꽃을 그러면은 뭐 여기 외가, 친가 둘 다 같이 한 거야? 친가 얘기 안 하는데. 외가 쪽 얘기. 외가 쪽 얘기만 해? 그래도 성을 받았기 때문에 무신은 못 하거든. 그리고 너가 그 구슬하고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낀 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말 그대로 그냥 조상꽃을 한 것도 있겠지만 수문대신은 여기 친가 쪽에서 가려놓기 때문에 이거부터 잘 해놔야 외가 편에서 불려주신다고 제가 그 친가 쪽 얘기를 선생님한테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여태까지 정보를 다니면서 처음 들었어요 진짜 몰랐 그러니까 이게 분리신은 맞기는 맞아 분리신은 맞는데 송시편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조상 대우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거는 숨은 대신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지금도 무시받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이런 거를 단지를 모시거나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너무 창피했대 그래서 뭐 당에 가서 몰래 기도를 한다던가 집에다 항아리를 모셔놓고 몰래 기도를 한다던가 그런 거 보고 원래는 숨은 대신이라고는 하거든 근데 불려주는 신이 있고 못 불려주는 신이 있어 근데 숨은 대신을 잘못 앉혀버리면 신을 받고 나서도 말문이 안 터지던가 손님이 없다던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무당집만 가면 신가물이라는 거야 삶의 풍파만 있고 근데 너는 말문도 터졌어 어? 신꿈도 꿔 근데 여기 송시편에서 막아버려 그리고 너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거고 혼자 있잖아요 근데 혼자 뭐 술 먹었잖아요 근데 혼자 뭐 딴 데 그 뭐 보고 떠든 적도 있고 거의 술제 적응이 아니고 그리고 뭐 허공인데 뭐 누구 사람인 저는 뭐가 사람 있는 거 같아서 혼자 떠드는데 옆에 사람이 뭐 어디 보고 얘기하냐 이런 적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대요 제가 가끔씩 그거 한 두세 번 있었나?
근데 그거는 진짜 확실한 거지. 내가 이제 얘 어떻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자꾸 나와. 얘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그 말이 딱딱 떨어지더라. 여기 송시편에 보자면 잘 되면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감옥에 가던가 약간 조금 깡패 같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대. 송시편에 뭐 잘난 사람이 있어? 원래는 나랏밥 먹고 그런 집안인데 너네 아빠 직업이 뭐야? 아버지는 별로 그냥 일하시고요. 그게 저희 집안 좀 특이한데? 힘들면데. 아니 여기 근데 송시편에 남자들이 관제가 원래 잘 걸려야 된대. 아니 책에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다 나왔어요.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네. 그것도 신의 제자잖아. 네, 거기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불려줄 신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불려줄 신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뭐 신부님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해서 땜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 송시편에 남자들이 사주도 높고 남달라. 얘기를 왜 하냐면 사주가 높은 사람들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랏밥 아니면 깡패 아니면 제자의 길 아니면 사업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걸로 풀려나가거든? 네. 선상 번듯한 선상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 뭐 이렇게 고조, 중조 이렇게 대로 네. 해서 모셔진 선산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장을 했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가지고 있거나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해서 번듯한 선산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네. 하셔. 그러니까 흩어져. 조상의 발복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 이제 알겠지? 솔직히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데. 이상하게 너를 보면 엄마랑 많이 닮았어. 팔자도 그렇고. 굴곡이 너무 이게 있잖아요. 그 해마다 해마다 똑같은 그 해 길이 크게 벌어지고 또 완전 이렇게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되고 그러다가 또 초 되면 또 올라가고 또 그 좀 늦지막히 되면은 또 떨어지고 기북이 심해. 이렇게 그래프야. 와, 될만하면 꺾이고 될만하면 네. 꺾이고 될만하면 꺾여.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지금도 내려오고. 봐서는 할머니는 너한테 지금 죽을 고 싶을 만큼 맞아요. 힘든 수전이라고 해. 지금 너가 많이 힘들대.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돈도 있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돈도 있고 묶여있는 돈들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일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좀 큰일이 또 생겨가지고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생겨서 그런 일도 있고 지금 이사도 했거든요. 또 이제 이사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꾸 뭐가 메꿔지면 뭐가 터지고 뭐가 메꿔지면 자꾸 뭐가 터지는 거예요. 건강은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 안 돼. 그래 제가 술 같은 것도 이제 안 먹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건강은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병원 가면 특별한 병명은 없어. 맞아. 특별한 병명은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아파지면은 신병, 무병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 어디 아파? 그렇다고 너가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우울증은 전에 걸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없어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넌 그냥 건강이 안 좋은데 그냥 병명 없이 아파.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막 그 안 좋 아파서 누워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근데 신받을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 저요? 너도 너 스스로가 오늘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도 너도 스스로 의심 가는 거나 아니면 확신이나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나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아 무조건 받아야겠다 지금 이 마음이 없어 너. 저도 이제 생각을 먼저 해봐야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딱 이제 그 무속인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해본 적 있거든요. 그 신 받으라는 소리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 그냥 신이나 받을까 이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신 받을 생각 있어? 그 생각을 제가 지금 반반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말을 못하잖아. 어디 가서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고민인 거지. 그니까 봐봐, 백나 무당집 다녀봤자 소용없어. 야, 너 말문 터졌어. 네 말하는 거 딱딱 들어맞아. 어? 금전으로도 어? 죽을 것 같은데도 살려주는 게 안 죽이거든 제자야 되니까. 그게 되게 저도 느껴진 게 뭐냐면 일부러 그러나 이게. 어 맞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 왜냐면 진짜 이 패턴이요 6, 7년 계속 이어진 거니까 죽으라고 해놓고서 또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밑바닥 내려가고 진짜 자살하고 싶다 이 생각까지 내려가는데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저도 초기 있잖아 느끼잖아요. 6, 7년도 똑같으니까 야 이거 진짜 넘어온 거 아닌가 이 생각. 진짜 죽이지는 않고 살려는 주고 그걸 저도 느끼죠. 당연히 느꼈죠. 많이 느껴요. 근데 너네 아빠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너처럼 부모 그늘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아빠도 막 아들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빠도 이제 워낙 이제 아버지도 돌아다니고 이런. 너네 아빠도 불쌍한 게 부모랑은 뭐 부모한테 뭐 받을 그런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을 것도 아니고 부모 복이 없다고 나오거든. 저랑 똑같아. 그거 네 아빠. 다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거. 엄마 아빠 뭐 둘 다 닮았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성격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약간 팔자는 엄마 팔자를 많이 닮았다고 해. 그리고 성격이 내가 보기에는 애기가 뭐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맺고 끊는 걸 중요하고 너가 성격이 화통하거든? 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무당견해에서 봤을 때는 남실력이 좀 강해서 그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네. 욱하거나 아니면 남자한테 무시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가서 이건 잘못됐다고 네.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승부욕이 제가 되게 강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피곤해. 근데 남들이 봤을 땐 넌 네. 또라이고 맞아요. 어 성격 왜 이렇게 지랄이냐 그러고 네. 어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신의 기운도 네. 있어. 저도 그걸 왜 느꼈냐면 점점 남자 성격이 돼가는 거? 그런 걸 느껴진 게 딱 이제 남자를 사귀고 남자가 진짜 반대가 돼버려요. 제가 남자들과 제 행동을 하고 어느 남자를 만나도 약간 그렇게 돼버리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모르겠다 야. 일단은 신의 풍파는 한 번 더 온다라고 하거든? 어? 너가 금전으로도 언제요? 일단은 봐봐. 2019년도에 돈 나갈 일은 무조건 있다 그랬어. 약간 좀 목돈처럼 큰 덩어리 돈이 한번 나갈 것 같아 너한테. 근데 2019년도 20년도 사이에 초상이 나잖아. 그거는 임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초상. 신령님들이 너한테 이제 무서움증을 주는 거야. 너 신 안 받아? 그러고 집안에 이제 초상이 나는 거야. 집에서. 뭐 친척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연달아 끈달아 가게 되는 거야. 너 이제 임딸이 놓는다 하셔. 너는 지금 다 줬어. 신권도 줘. 말문도 터졌어. 어? 돈으로도 힘들게 해. 직업으로도 안정 못 찾게 해. 학교도 어? 공부권도 다 짧게끔 만들어놔. 부모도 뺏어가 없어잉? 친구도 없어잉? 어? 남자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어? 없어 이제. 가져갈 거 너한테. 그래서 집을 잘 안 나가요. 집 밖에서 안 나가요. 지금도 죽을 것처럼 힘들거든. 어? 거기다가 이유 없이 아파요. 그것도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아파. 그냥요. 그거 있죠. 기 빠진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이 없다고 병원 가도. 기가 확 빠진 느낌 있잖아요. 뭐 한번 이렇게 딱 일하고 뭐 하고 나면. 기운 없고? 이게 그냥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야 되나? 완전 완전 늘어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막 다 아픈 거예요. 잇몸이 쑤신 거. 근데 뭐 제가 뭐 막무동같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완전 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2, 3일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너무 아파.